그렇게까지 감동할 필요 없어요. 말도 못할 정도로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요. 괜찮다니까요, 나. 뭐죠? 그 표정은?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인데?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군요. 그럼 지금부터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? 반성? 나 한복구씨 구하려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? 그래서 잘했다는 겁니까? 적어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? 첫째, 몸을 날린 건 누가 봐도 오바였습니다. 둘째, 그래서 내 품위가 떨어졌죠. 품위?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인 차금주 씨가 신체 건강한 남자인 날 구하겠다고 덤비는 바람에 내 품위에 상당한 데미지가 생겼다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. 또 있어요? 계약을 위반했습니다. 아, 그건 또 뭔 소리래? 잊었어요? 차금주 씨는 내 종물입니다. 차금주 씨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. 나는 차금주 씨 위험한 일에 뛰어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나 대신 다치는 걸 바란 적도 없을 뿐더러 점점 내 허락 없이 차금주 씨 신체 손실을 입히는 것도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. 내 마음대로 목숨을 구해드리고 제 몸까지 다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지금 그게 반성하는 태도입니까? 아유. 아유.